학생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열정 넘치는 여자 체육교사들이 퇴근 후 일과를 반납한 채 축구장에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수업에 날개 달고 함께 날아보자를 주제로 학교급별 선생님들이 현장 연구 사례와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초중 등 수업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직업계고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높이는 가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사제동행 전자현미경 사진전 나노세계화의 조우가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뉴스 이은주입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라면 밤낮은 물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분들이죠. 모두가 퇴근을 서두르는 시간, 어둑한 축구장에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한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소개합니다. 끝난 늦은 오후 축구장에 모인 충북의 여자 체육 교사들이 또 다른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퇴근길 연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자 체육교사를 위한 축구 수업 네. 레시피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축구 수업을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듣는 여자 선생님들만의 연수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중등 여자 체육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이게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유초등 선생님들까지 관심을 많이 주셔서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유초등 선생님들은 분반으로 이루어지고 중등은 따로 이렇게 두 개 반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빨리 가서 화이팅 해보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공 있는 쪽에 한 분 서주시고 GSM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 이렇게 틀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틀어주셔도 상관없는데 편하신 방향으로 틀어주셔서 볼 오는 거를 보면은 헤이. 잘 잡고 패스까지 네, 여기 있는 사람은 패스까지 수비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하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툭 위로 툭 다음에 안돼. 그동안 여자 체육 교사들에게 축구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이론 공부와 함께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하는 만큼 축구 수업은 하고 싶어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연수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퇴근길 연수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오케이 굿. 오늘 순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나도 여기서 내가 터치한 순간 이 사람이 나오는 거고. 다들 어떻게 나와야겠죠? 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축구 강사가 수업 계획부터 교수 방법까지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체육 수업을 향한 간절함과 도전 정신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집니다. 이 퇴근길 축구 연수에서 네.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자 선생님들끼리 나오셔서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에서 에너지를 저도 얻고 가고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방식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나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이곳은 선생님들의 배움의 열정으로 한껏 달아올랐는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배운 내용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린발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린발을 놓을 때는 축구공의 바로 옆에 놓는데 이때 발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감독님의 가르침과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것들을 되새기며
함께하는 축구 수업은 교사도 학생도 즐거운데요. 무엇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를 같이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그냥 간단한 패스 연습부터 놀이로 네. 하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퇴근길 연수를 자양분 삼아 신나는 축구 수업 계속해 주실 거죠?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그전엔 제가 단순 기능에 치우쳐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축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런 행복한 표정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축구공으로 하나 된 교사들의 모습에서 멋진 체육 수업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차별화된 수업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수업에 날개 달고 함께 날아보자를 주제로 학교 급별 선생님들이 현장 연구 사례와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초중등 수업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번 축제는 전시와 강연, 수업 실천 사례 나눔, 교육연구회의 현장 연구 사례, 개발자료 공유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 선생님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기간 도교육청 누리집 메인 화면도 수업 나눔 축제 홈페이지로 전환합니다. 유아 수업 나눔 축제는 중남부권과 북부권 6개 분과로 나눠 수업 나눔과 놀이평가, 각 사업별 우수 사례를 국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참여합니다. 초등수업 나눔 축제는 초등수업 컨설팅 교육연구회를 시작으로 15개 교육연구회의 수업 사례를 공유합니다. 중등수업 나눔 축제는 16개 교과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혁신 사례를 나누고 교수 학습 개발 자료를 공유합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직업계고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높이는 가을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2021 충북직업교육종합축제는 청주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온라인 영상 개막식을 시작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실현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나눔마당과 체험마당, 학술마당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나눔마당에서는 취업 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창업 컨설팅 등 메이크잡 온라인 코너,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동아리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체험마당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34개 팀의 창업 동아리 운영 영상 자료와 직업계고 학과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해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들은 현장 심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돼 5천여 명의 교육가족들과 공유됐습니다.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원내 기획 전시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사제동행 전자현미경 사진전, 나노세계화의 조우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전에는 전자현미경 교사연구회 샘나의 전자현미경 사진작품 78점과 청주고, 오송고, 산남고, 충북대 사대부고 학생들의 작품 40점이 전시됩니다. 샘나의 전자현미경 사진전은 비밀의 화원을 주제로 14번째 전시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단독 사진전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 전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4개 학교가 참여한 전자현미경 활용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충북과학체험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전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제천중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에서도 전시 운영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활짝 충북교육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